안녕하십니까. 유유자적 전원생활 TV입니다. 여기는 오창 읍내에 있는 미래지 공원 내 한옥마을입니다. 아주 한옥이 멋지게 지어져 있죠. 한 10채는 되는 것 같습니다. 한옥이, 이야, 한옥마을이 아주 멋지게 숲속에 들어앉았습니다. 오창 미래지 한옥마을. 오창읍 용돌이 286 일대 한옥주택 19동, 총 19동이 있습니다. 야, 우성산업개발 한국화 갤러리라는 한옥집도 있습니다. 전덕재 가영당, 야, 갤러리. 지금도 한옥을 짓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2층 집이죠. 멋진 한옥집이 19채 있고 지금도 짓는 집이 있습니다. 한 800에서 2000 사이요, 한옥은. 800만 원에서 2000 사이 평당 짓는데. 800만 원에서 2000만 원. 2000만 원? 그럼 1500짜리도 많지. 한옥이 비싸. 야, 멋있기는 멋있다. 야, 소설대문이 아주 멋지게 되어 있죠. 소림재, 과거와 현재의 조합이죠. 옛날에 그 세부치들 장식이 아주 멋있는데, 키는 아주 현대식이죠. 디지털로 해서 번호를 누르면은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것과 현대의 조화입니다. 야, 멋진 한옥입니다. 지금도 짓고 있는 한옥입니다. 한옥마을 아주 멋집니다. 오창 한옥마을입니다. 기와집이 아주 멋집니다. 저 정자도 아주 멋있죠. 팔각정자. 뭐야, 영지당이요, 뭐야. 여기도 소설 때문이죠. 아주 멋지게 정문이 이렇게 솟아 있습니다. 정자도 아주 멋있죠? 오봉정이라는 정자가 있습니다. 야, 1층에는 이렇게 차고지를 만들어 놓고 벽이 한 6, 7m는 될것 같습니다. 토대가 상당히 높습니다. 벽이 한 6, 7m에 거기다 집을 얹혔습니다. 그리고 집 한켠에는 이렇게 멋진 정자를 또 세웠습니다. 청사 출웅도 있습니다. 전덕재. 전덕재 청사 출웅이 걸려 있습니다. 아주 현대에 있어서는 멋진 한옥집이 아주 운치가 있죠. 고풍스럽고 운치가 있는 한옥마을입니다. 청주 김병희 꽃차 교육원, 한국 예술 문화명인 김병희 마당도 아주 멋있죠? 꽃차 교육원입니다. 한옥집이 아주 은은하고 운치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담벼락이 엄청 높습니다. 한옥 부자 마을. 한옥집이 19채 됩니다. 한옥집에 다방이 있다고 해서 차를 한잔 마시러 갑니다. 보이차나 또는 전통차 한잔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멋진 마을이죠. 그런데 아주 운치도 있지만은 돈이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돈 많은 부자 동네 같습니다. 고풍스러운 그런 멋이 있죠. 한옥마을입니다. 세화도, 근화신년, 한옥집이 들어서 있습니다. 여기가 서쪽의 마지막 집 같습니다.
산 밑으로는 이렇게 깊이 파서 배수 시설을 자연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여름에 물이 많이 흐르면은 산 밑으로 이렇게 깊게 파서 물이 흘러내리게끔 한 것 같습니다. 이쪽이 한옥마을 서쪽 끝입니다. 한옥마을 끝자락입니다. 뒤에는 밭이 있고 또 논이 있고 그리고 저 위쪽에도 컨테이너 한 차가 있죠. 저기도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멋진 한옥마을입니다. 한옥 처마에 이렇게 한지문도 있죠. 아주 옛날 많이 보던 한지문이 있고 그리고 에어컨이나 온풍기를 틀 수 있는 냉난방기를 설치한 이 실외기죠. 바깥에 설치한 실외기가 보입니다. 겨울에는 훈풍을 풀어주고 있겠죠. 아주 멋진 한옥 처마입니다. 이야, 한옥마을입니다. 한옥마을 한켠에는 찬바람 맞으면서 모과가 세 개가 달려있죠. 모과나무가 이렇게 또 마당 한켠에 있습니다. 우뚝우뚝 선 한옥마을. 부의 상징인 한옥이 즐비하게 서있는 한옥마을입니다. 19채 전부 한옥입니다. 산 위쪽에서 바라본 한옥마을입니다. 아주 산 협곡 사이에 움푹 파인 동네입니다. 아주 산이 좌우로 D자형으로 막아주고 있죠. 바람은 많이 막아주고 있습니다.